이제는 강사들보다도 더 오래 필라테스를 해온 숙련된 회원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이 동작은 이런 데에 좋아요, 여기도 힘주세요, 이런 티칭으로 과연 만족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재교육원 큐어 필라테스에서 필라테스 교육과정을 맡고 있는 조은혜 강사라고 합니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수많은 도시에 정말 많은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게다가 많은 방송 매체, 또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다양한 채널에서 필라테스를 거론하는 빈도나 또 필라테스를 컨텐츠로 다루는 그 양만 보더라도 필라테스에 대한 인기와 많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열기에 힘입어서 필라테스 업계로 들어오는 분들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라테스에 대한 관심이 주로 젊은 세대들 그리고 여성들에게 집중이 많이 되었던 예전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멘즈 필라테스 전용 샵들이 들어설 정도로 남성들의 필라테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층, 장년층, 청소년들까지 연령의 폭도 더 다양해지고 있고요. 이렇게 회원들은 더 다양해지고 그 숫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필라테스 스튜디오도 계속 불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필라테스 강사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필라테스 강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필라테스가 국내에 유입된 지 이제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만큼 필라테스를 오랜 시간 경험해온 숙련자 회원들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 외에 여러 가지 필라테스 전문 채널들까지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해외 강사들, 필라테스 수업들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경로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만큼 이 회원들이 필라테스 강사에 대한 기준들, 기대치들, 안목들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강사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는 회원들이 강사가 실력을 제대로 갖췄는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강사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필라테스가 국내에 유입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강사들보다도 더 오래 필라테스를 해온 숙련된 회원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그간 필라테스를 해오면서 본인이 신체가 정말 긍정적으로 변화해온 걸 느꼈고 그리고 그동안 본인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숙련된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동작은 이런 데에 좋아요, 여기도 힘주세요, 이런 티칭으로 과연 만족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필라테스를 처음 접하는 초보 회원분들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찾아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본인의 건강 또 운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꼭 필라테스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의 운동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많고 그만큼 다른 트레이너들, 운동 강사들을 접해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방문할 때 가지는 기대치는 결코 낮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의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강사의 실력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회원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것은 오로지 강사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능력 있는 필라테스 강사가 갖춰야 할 역량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티칭 실력이죠. 필라테스가 가진 이점을 회원에게 고스란히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작을 모방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회원의 몸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동작을 할 때마다 특정 부위가 아픈지, 왜 이 동작이 유독 안 나오는지, 왜 가동 범위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건지, 이렇게 회원의 신체 상태를 제대로 읽고 잘 파악하고 그리고 잘못된 보상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들을 마련해 가면서 회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잘못된 움직임을 좋은 움직임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잘못된 자세를 좋은 자세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필라테스 강사가 갖춰야 할 티칭 실력인 거예요. 이 선생님과 운동을 하니까 허리 통증이 확실히 줄었어. 필라테스를 하고 나니까 무릎 통증이 없어졌어. 자세가 확실히 좋아지더라. 오태가 달라졌어. 삶의 활력이 생겨 정말 컨디션이 좋아졌어. 회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긍정적인 신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해요. 필라테스 운동을 함으로써 신체의 상태가 좋아지고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명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운동을 지도해야 합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 운영자들은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필라테스 강사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재등록 비율이 높은 강사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보수를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유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장기 회원들을 꾸준히 유지 관리하는 가운데 신규 회원들을 유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그럼 어떤 강사들이 재등록 비율이 높을까요? 당연히 운동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강사가 재등록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통증의 경감, 자세의 교정, 그리고 움직임의 개선을 객관적인 평가 자료와 함께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강사가 회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의 몸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강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안정적인 보수를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필라테스 강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필라테스 강사가 되고자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한국인재교육원을 찾아옵니다.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자신의 능력을 확장시키고자 찾아오시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공통적인 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레임과 함께 정말 많은 걱정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직업으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이 필라테스 강사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전공은 이쪽이 아닌데 나는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 정말 다양한 고민거리들을 안고 찾아오시거든요. 저희는 교육생 여러분들이 안고 오시는 이런 많은 걱정거리를 교육을 통해서 확신으로 바꿔드리고 싶어요. 어떤 교육을 선택하는지부터가 앞으로 어떤 필라테스 강사가 될지에 대한 로드맵이 그려지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필라테스 동작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관절 근육의 이름을 머릿속에 가득 암기하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회원의 몸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시야를,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받았는지가 필라테스 강사로서의 티칭 퀄리티의 차이, 차별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할 겁니다. 교육 커리큘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포인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작을 단순히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움직임의 세세한 원리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신체를 평가하되 동작 하나, 근육의 한 부분을 지역적으로 좁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회원의 몸을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추도록 하고 질환이나 특정 상황에 놓인 실제 대상자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케이스 스터디까지 진행하면서 심도 있는 전문 지식과 함께 실무 능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재교육원 출신의 모든 강사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강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선순환되어서 아 한인재 출신이야 그럼 믿을만 하지 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한국인재교육원을 선택한 모든 분들이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교육의 목표입니다.